대박같이 생겼네. 감사합니다. 칭찬해주셔서. 예. 들어가라, 이 새끼야! 아이고, 저 조신하게 인사 한번 드릴게요. 저 성준이라고 합니다. 차려, 경비! 감사합니다. 제가 각사모는 이러고 직접적으로다가 얼굴을 들이댄 건 오늘이 처음이라 나시 선구들이 참 많으시네요. 아유, 뭘 다른 말씀을 하고 그래. 제가 오늘 쭉 공연을 봤어요. 이 노랭이,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. 노랭이 품마님이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. 깜짝 놀랐네. 근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다 좋는데 얼굴 이쁘게 낳았지 몸매 이쁘게 낳았는데 세상에 노래를 개떡같이 못하네. 이거 한 가지가 아쉬워질 건데 제가 제일 죄송한 게 뭐냐면 네, 야 시끄러워 이 새끼야. 여보세요? 뭐가 이뻐요 이쁘게?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이제 정혜갈 손님이 계시는데 이거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안지가 20년이 넘었어요. 이제 저 새끼를 만나고 그 다음날 이 언니를 만났어요. 거의 똑같아. 근데 이날 이때까지 제가 이 옷을 입고 언니 노래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. 왜? 괜히 내가 노래해서 망칠까봐. 그 좋은 아 진짜로 그냥 그게 제일 죄송해.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조금만 잘 해줬으면. 그러니까 이 시방부터 선순이가 노래하는데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아 저것은 그냥 대고대고 부르니까 박수나 치고 마음을 내려놓고 즐겁게 흥겹게 노시기 바라겠습니다. 정현이 소리 불러. 아이 노래 망칠까봐. 괜찮아. 노래 뭐 준비됐냐? 안 했어? 그러면 아, 세상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노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댕이로 씨부리는 게 더 좋거든요. 덜 힘들어서. 근데 어떻게 저도 노래 한번 할까요? 괜찮아요? 이쪽 집에서만 친구 속에 뭔 일이 있나게요? 뭔 말을 하는 백구도 없고. 이, 언니, 언니! 이런 데는 즐기러 나오셨잖아. 그러니, 응? 그럼? 아니, 오빠야. 아직 노래도 안 했다. 지금 씨부리는데 돈을 주면 내가 미안하잖아. 아이씨, 곤란한데. 그러면, 여기 보니까, 우리 오래된 큰 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, 내 18번 하나만 틀어줘. 노래가라 차차차라고, 다 아시죠? 근데 하나만 좀 도와줘요. 뭔지 알지? 얼씨구, 절씨구, 차차차? 에헤이, 아까 밥 안 드셨어요? 자, 다시 한 번. 얼씨구, 절씨구, 차차차? 그렇지! 잘했어요. 그러면 준비됐으면 쬐끔만 땡겨서 가봅시다. 정말 서러운
Thank you.
앞머리가 빠진다 지금. 이거를 동동그림을 감안해보기 정말 별로 안 힘들거든요. 오빠야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여기는 내 스타일이다. 아니 갔다고 해 자유를 해야 되나 봐. 뭐 수컷을 이렇게 다 잘생겼네. 창순이 정말로 열심히 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제가 근래 한 1, 2년 사이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. 우리 언니들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저기 뒤에 앉아있던 남칠도 분바가 20몇 년 전에 저를 이제 옷을 입히기 시작하면서 만들게 된 거예요. 저희 남친도 표가한테 박수 한번 붙여주세요. 친구야! 기분 좀 치실게! 그러면 저 분야로 우리 전쟁하신 천막소품만이 그리고 가수 오정혜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요거 메들리 한 곡으로 꼭 잡아 봅시다. 메들리 한 곡 하고 우리 다음 이제 공연하실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할게요. 자 지금까지 성순이하고요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아니. 와, 진짜 헤리케이션 본 거랑 또